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제조 간접비죠, 그죠? 제조 간접비. 이제 제조 간접비 하는 거는 간접 제로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묶어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 하나 만들 때는 이 공장 안에서 물건 하나 만들 때는 직접비나 간접비는 그냥 직기만 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전부 합한 것이 뭐죠? 제조원가 돼버리죠. 그런데 두개 이상 물건을 만들 때, 두개 이상 만들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그 성격이 다른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겁니다. 이런 우리 이제 공장이 있는데, 우리 공장에서는 옷을 만듭니다. 또 이런 의자도 만들고, 이런 칼을 만들고 있다. 하나의 공장 안에서 옷도 만들고, 그죠? 의자 만들고, 칼 만들고, 이런 분야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저렇게 이제 비유를 들은 거는 뭐냐면은, 성격과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 제품을 만든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만 만드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아동복이 있을 거고 성인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아동복과 성인복의 가격 차이가 나죠. 그죠? 또 여성복과 남성복의 또 가격 차이 날 겁니다. 그죠? 또 원피스와 투피스 가격 차이 나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옷만 만든다 하더라도 옷의 종류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그죠? 또 크기 뭐 예를 들어서 그뭐 말하면 그 모양에 따라서 전부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들은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예를 만든다 가정했을 때 여기에 들어간 거는 직접비잖아. 그죠?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들어갔는데 여기에 있는 이게 뭐죠? 형광등. 전기, 그죠? 여기 있는 여기 뭘까요? 요 수도, 꼭지, 수도 물. 그리고 이 건물의 집세 하고 이 건물의 보험료, 뭐 화재 보험료, 뭐 등등 있겠죠, 그죠? 그 이런 걸 묶어서 뭐라 하죠? 간접비라 합니다. 공통 경비. 그럼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한다는 거는 이 물건의 원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직접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요런 말하면 간접비 있죠, 그죠? 요런 간접비도 여기에 각 제품들을 배부해 줘야 되겠죠? 요런 배부, 그죠? 배부. 이걸 우리는 제조 간접비 배부라 이랍니다. 아, 이걸 우리가 제조 간접비 배부다. 하는데 그 방법이 그러면 이 방법이 그죠? 여기에 나오는 제로비를 기준으로 할 거냐, 노무비를 기준으로 할 거냐,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간 말하면은 직접 제로비를 가지고 배부해 줄 거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 노무비를 가지고 배부해 줄 거냐. 요걸 합한 거, 직접 원가라 이랍니다. 직접 합한 걸 가지고 배부해 줄 거냐. 그럼 시간을 가지고 배부해 줄 거냐. 작업 시간. 또는 뭐 기계 시간도 있습니다만 그냥 하나만 할게요. 시간. 여기에 따라서 뭘 하나 이라면은 직접 제로비를 기준하면 제로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시간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죠? 이게 배우 방법입니다. 배우 방법. 그 기준을 뭐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기업에서는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걸 하거나 이래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선택의 방법은 기업의 자율이겠죠.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재료비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면은 이걸 기준으로 할 거고, 간의 수공업 같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걸 하면 되고,
반반 정도 된다면 이걸 하면 되고, 또 그 외에 작업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걸 하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선택의 예, 방법입니다. 선택의 경우죠. 그죠? 예. 요 방법을 우리가 아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총제조 간접비가 발생한 총제조 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이 발생했다. 뭐 5천만 원도 좋고,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편의상 제가 남바를 정하겠습니다. 옷을 만약에 남바 1번이다, 의자를 남바 2번이다, 남바 3번을 정해놓으면은 남바 1번에 들어간 제조 간접비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 총 제조 간접비가 5천 원 들어간 발생했는데, 이 금액들이 모두 5천 원 발생했는데 여기에 배부할 금액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은 여기에 따라 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예, 시간이 주어졌다. 시간. 총 발생한 시간이 만약에 100시간이랍니다. 100시간. 100시간이 발생했는데 남바 1번에 소요된 시간이 몇 시간이냐? 40시간 소요됐다. 딱 감이 오죠, 그죠? 이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죠, 그죠? 예,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제조 간접비가 5천 원 발생했는데 남바 1번에 배부할 금액이 얼마냐 구해보세요. 이거는 작업시간, 시간법으로 하되 총 발생한 시간은 100시간이고 남바 1번에 사전에 발생했다. 100대 4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이거 나누는 방법,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환산 가격. 환산. 환산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같다. 요거 대 요거 비율이 같다. 대각선 비율이 같다. 그죠?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하실 때는 곱하고 나누면 되죠. 답이 나온다.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5000 곱하기 40 나누기 100 하면 요거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게 가장 막 이것저것 안 가리고 간단하게 막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있으니까 하는 방법은 대각선에 나왔을 때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48500 대 이게 예를 들어서 379000이다. 이랬을 때 이쪽에 주어진 게 2758 대 얼마고 잃어버리잖아, 그죠? 이런 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쪽이 같다 이거죠, 대각선으로. 응?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고 한쪽이 없잖아,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하면 돼요, 나누기. 요거 나눠주고 곱하고 나누면 이게 나옵니다. 아무거나 예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죠? 이 금액이 만약에 뭐 182만 천 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없으면 요거 구해봐라 이랬네. 요거 구해봐라. 그럼 요거도 곱하고 요러면 되죠. 곱하고 나누면 돼요. 이렇게 없는 쪽에 나눠주고 곱하고 나누고, 아시겠죠, 그죠? 이게 대각선. 그럼 여러분들이 막 환산할 때는 네 개 중에 하나가 안 좋아질 때는 대각선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요령이 좀 생기면은 비율을 딱 보고 가로, 세로, 눈치껏, 눈치껏이죠, 그죠? 가로, 세로, 눈치 딱 보고, 말하면 요거 딱 보니까, 요거 딱 보니까, 아, 100대 40이네. 40%네. 요것도 40%네. 얼마? 2,000원이네. 그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5,000 곱하기 40 나누기 100 하면 이거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 가로, 세로, 대각선 딱 보고, 눈치껏 딱 보고, 아하, 요 딱, 눈에 딱, 아하, 요거 비율이 몇 프로구나, 그게 보이거든라. 몇 프로구나, 몇 배구나, 보이거든라. 똑같이 하면 되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 대신에, 그러면 요 자리 시간 대신에 직접 제로비가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총 직접 제조 5천 원인데, 총 직접 제로비는 만약에 뭐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총 직접 제로비는 8,000원 들어갔다.
여기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알죠, 알죠, 알죠. 남바 일본의 제로비는 예를 들어서 뭐, 7,000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고 나누면 되잖아. 이게 직접 제로비법이고, 농업이 또 주면, 농업이법이라면 요거, 요거 주어지죠, 농업이 주어지죠, 그죠? 총 농업이가 얼마, 여기 농업이 얼마에 주어지고. 임금, 요 원가법 하면 요 합계, 요거 합계 금액 얼마, 얼마 주어지면 하면 되죠. 그 대부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죠? 그 방법이 여러분들 교재 4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나와 있죠. 그죠? 방법. 자, 여기서는 우리 방법을 알았다면은,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하나 예제 문제 하나 가지고, 예, 탁 문제 하나 정리해 버리면은 이거는 더 이상 뭐, 그죠? 설명이 필요 없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제로비 제로 뭐라 했습니까? 배부입니다. 그죠? 먼저 배부. 요 배부의 대표인 애가, 예, 500쪽입니다. 5번 문제. 요거 한 문제만 안다면은 다른 시험 문제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알고 나면은 우리는 문제는 다다익서입니다. 많이 풀어볼수록, 그죠?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데 많이 푼다는 거는 전제가 기본 원리를 확실히 알고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아시겠죠? 거기서 연습 문제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풀다 보면은 그건 헷갈리가지고 나중에 시험 문장에 들어가면은 거의 뭐 캄캄합니다. 안 보입니다. 문제가. 하나를 알아도 확실히 알고 나서 한 문제를 풀다도 확실히 풀고 그리고 응용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문제 욕심을 내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 이제 이 기본서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문제 풀이 들어가면서 문제 또 계속 풀 거고 또 예상 문제 같은 거 제가 또 자료를 또 내드릴 겁니다. 그 자료 여러분들 보시고 또 풀어보시면 되고 문제를 계속 또 풀어드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본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초, 예, 확립 아시겠죠? 500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가. 예. 총 제조 간접비가 160만 원이다.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예, 남바 1번이라는 이 제품에 들어갈 간접비 얼마고 묻잖아. 그죠? 무슨 번입니까? 예, 시간법. 그 이거는 무슨 시간? 총 시간. 여기는 1번에 들어간 시간. 그죠? 총 시간 찾아볼까요? 총 발생한 시간 몇 시간입니까? 만 시간이네, 그죠? 이게 만 시간이고. 남바 1번에 발생된 시간 몇 시간이죠? 520시간이다. 예.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이거잖아. 그럼 여러분 대각선으로 곱하고 곱행이 같아지니까 곱하고 어떻게 한다? 나누고, 그죠? 160만 원 곱하기 520 나누기 난 하면 요거 답이 나옵니다. 아셨죠? 예, 여기 무슨 법? 시간법. 문제 시험하라 그랬잖아. 자, 이번 문제는 직접 제로비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로비법. 그러면은 똑같이 해볼게요. 총 제조 간접비가 16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 중에서 남바 1번에 들어간 거 얼마고 묻는데 직접 제로비법이라 그랬으니까 직접 제로비 총액 찾아보세요. 800만 원 나와 있네. 그럼 남바 1번에 직접 제로비 찾으세요. 20만 원 나왔습니다. 요금에 구한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0만 원 곱하기 20만 원 나누기 800만 원 하면 이거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농업법은 요거 대신 뭐 들어가면 돼요? 농업입니다. 그러면 총농업비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남바 1번 농업이 얼마입니까? 26만 원. 그죠? 예.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직접 원가법 해보겠습니다. 총 제조 간접비가 160만 원인데,
남바 1번에 들어간 간접비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번에 무슨 법입니까? 원가법이라 그랬습니다. 원가법은 재료비와 노비를 합한 거. 알겠죠? 합한 겁니다. 합한 거. 예, 그러면은 재료비와 노비 합해 보세요. 총 재료비는 800만 원, 임금 1000만 원, 얼마? 1800만 원이잖아. 그죠? 그죠? 요 그래. 남바 1번에 재료비와 노비 합해 보세요. 얼마죠? 46만 원. 아시겠죠? 그죠? 곱하고 나누고 답. 아셨죠? 예,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하. 요 문제 하나 하면은 뭐 다른 문제 구하는 거야. 뭐, 그죠? 이거 확실히 이해해 버리면은 이제 배부하는 거는 쉽습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자, 다시 정리할게요. 방법은 직접 재료비법, 직접 농위법, 직접 원가법, 시간법이 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보세요. 이해했죠? 그죠? 배분 알았고.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제조 간접비 이 금액이죠. 이 금액, 이거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집세보험료를 이제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들어간 거는 직접 그 비용이 산출이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집세나 보험료는 발생 날짜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렇죠? 전기는 검침해야 알 수 있잖아. 그죠? 수도요금도 검침해야 알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 우리는 제품을 만들었다. 이걸 만들었으면 직접비는 알 수 있는데, 간접비를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게, 이 직접비는 항목이 재료용비 경비 하나밖에,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워낙 많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 수십까지 되죠. 수십까지. 그 이걸 집계하려고 하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빨리 원가 계산을 해야 판매 가격을 결정하죠. 그래야 광고를 하고 물건 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물건은 만들기 중요하지만은 그걸 빨리 현금화 해야 되잖아. 그죠? 만들 것도 중요하지만은 판매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 다시 또 회수하고 또 팔, 만들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이 간접비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그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 회사 직원들 놀릴 수가 없잖아. 월급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상가를 계산해 보죠. 예상가, 예상금액으로. 아시겠죠? 왜 필요한지. 직접비는 집계가 가능한데 이 간접비는 워낙 항목이 많다 보니까 집계가 느리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판매가를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예상 단가를 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상금액 우리가 예정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정가를 우리가 100원 잡았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회사 경험. 이거 만들어 보니까 직접비가 얼마, 간접비가 보통 여기에 한 몇 프로쯤 되더라. 대충 아시잖아. 그죠? 왜? 어느 회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때 예정가를 다 냅니다. 그죠? 그렇죠? 뭐, 입찰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 예정가가 다 보면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해보니까 어떠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정가 이것도 다 우리가 해봤던 과거 경험이죠. 그죠? 그 100원을 정하는데 거의 실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생기겠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130원이 발생했더라. 다를 수 있잖아. 그죠? 예정하고 실제하고. 그렇죠? 예정가가 우리가 100원이었는데 실제는 뭐 80원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 있고. 그죠? 자, 차이가 생겼습니다. 얼마 생겼습니까? 30원 생겼다. 그죠?
과소입니까? 과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소일까요? 과대일까요? 생각이 나름이죠. 그죠? 예정을 보니까 과소인데 실제 보니까 과대잖아요. 그죠? 예. 자, 예상을 우리가 100원 했고 실제가 130원 발생했습니다. 예상, 이거는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예. 예상을 기준 잡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예상을 적게 했잖아. 과소했구나. 알겠죠? 과소. 뭐냐, 이해하시겠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과소 배부 30원, 여기 정답.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기,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 시험 거의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 여기서 끝나는데. 자, 보세요. 과소 30원까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과소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적게 했으니까 지금 장부 요구되어 있잖아. 더 해줘야 되겠지. 그죠? 과소했으니까 30원 플러스 해야 맞아, 실제하고 맞아집니다. 그죠? 뭐 어디다 더할 거냐? 매출 원가에만 더할 거냐? 두 번째는 요 금액을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과 기말 제품에 배분할 거냐? 그래서 매출 원가에만 더하는 방법을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 이랍니다. 매출 원가 가공법이라 하고 요래하는 방법 우리가 비례 배분법이다 또는 보충률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방법을 매출 원가에만 더하고 빼는 방법을 매출 원가 가감법 또는 조정법이라 하고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과 기말 제품에 나누어 주는 방법을 비례 배분법 또는 보충률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럼 자, 요 차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과소는 더해 주는데 매출 원가에만 더해주면 매출 원가가 30원 증가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나눠주면은 30원보다 적겠죠? 그죠? 그렇죠? 30원보다 적을 겁니다. 그죠? 뭐 아무튼 제가 그냥 뭐 임의로 할게요. 요래 될 거 아닙니까? 요래, 요래. 아마 적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요 방법은 요 방법 비례 배분법을 하게 되면은 매출원가 가공법에 비해서 매출원가가 5원이 적죠? 5원이 적잖아. 원가가 적다는 것은 이익은 어떻게 된다? 크다? 이익은 5원 크다? 그죠? 반대로 이걸 못 씁니다. 매출원가 가공법에 의하면은 비례 배분법에 비해서 원가가 5원 크다? 5원, 여기 5원 크잖아, 그죠? 크다는 건 이건 뭐다? 5원이 작다? 예. 끝났습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감정 평가자 시험은 여기서 주로 나옵니다. 요건 물어봅니다.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잖아, 그죠? 아시겠죠? 우리는 같이 기억합시다. 왜?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더 뭐 이것도 이해는 되잖아. 이해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예정과 실제가 이게 둘 다 주어지면 이거 문제 이거 물으면 너무 쉽잖아. 그죠?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주어집니다. 요거는 환산합니다. 아시겠죠? 아, 요거는 우리가 환산 금액을 우리가 구한다. 환산. 아까 대각선으로 구하면 됩니다. 문제 주어지는 대로.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래하는 방법을 뭐라 하느냐. 우리 과소, 과대 배부다.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의 차이 구하는 겁니다. 예정과 실제의 차이, 즉 과대, 과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이랄게요. 배부해서 요거는 이제 과대, 과소 문제, 예정과 실제 문제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499쪽에
3번 문제입니까? 예, 맞네, 그죠? 그 문제 한번 보세요. 동서공업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전 노후비 기준으로 배포하고 있다.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은 25만 5천 원이고, 추정 노무 시간은 10만 시간이고, 기말에 제조 잔액은 27만 원. 요게 실제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사용 시간은 10만 5천 시간이다. 과소냐, 과대냐 묻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보세요. 그럼 우리는 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과대와 과소니까, 그거 보면은 지금 실제는 주어졌다, 그죠? 얼마? 27만 원 주어졌잖아. 요거만 구하면 되죠. 예정, 예. 보여봅니다. 보세요. 추정 간접비 총액은 20만 5천 원이다. 추정 시간은 10만 시간이다. 자, 바로 할게요. 추정 간접비가 20만 5천 원이고 시간이 10만 시간, 한 시간이 얼마일까요? 2.5 나오죠. 다시. 추정 간접비가 25만 5천 원이고 추정 시간이 10만 시간이라면 한 시간에 2.5 나오잖아. 그죠? 몇 시간 작업했습니까? 10만 5천 시간. 이겁니다. 255, 525 하니까 26775. 26만 7750원 나왔네. 255, 520, 520, 525, 26775. 맞습니다. 예. 끝났죠? 자, 그러면은 예정이 적다, 뭐죠? 과소. 아셨죠? 요걸 기준한다 그랬으니까. 예정이 적으면은 과소, 예정 그러면 실제 과됩니다. 얼마 적습니까? 2250원 적네. 정답. 과소 2250원 정답입니다. 맞죠? 자, 요거 풀 때 요거 다시 해볼게요. 요거 다시 다른 방법으로. 보세요. 25만 5천 원일 때 10만 시간이잖아. 그죠? 그러면 10만 5천 시간에는 얼마고 이 말이잖아. 다시 25만 5천일 때 10만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10만 5천이 얼마고,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대학생이잖아, 그죠? 곱하고 나누면 되잖아. 곱하고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거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예, 이래서 우리가 과대와 과소 문제는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과대, 과소 문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같은 모양이네.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 9번 문제. 기계 운전 시간법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포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배부 차이 계산은 얼마고 묻고 있냐, 그죠? 그건 마찬가지.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정과 실제다, 그죠? 이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문제 보니까. 거기에 박스를 보세요. 기억, 니언, 디귿, 리얼 보세요. 나와 있잖아, 그죠? 실제 발생해서 4만원, 7만원, 10만원 나왔네. 23만원이네. 요거 알면 되겠다, 그죠? 예정만. 자, 예정을 보세요. 그거 보면 지금, 기억, 120만일 때 6,000시간이잖아. 자,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120만 6,000시간이라면은 시간당 200원이죠. 120만 6,000원이니까 시간당 200원 나오잖아, 그죠? 몇 시간 작업했습니까? 1,000시간. 얼마? 20만이잖아. 그죠? 요거 비교하세요. 정례 뭐 과소 얼마? 3만 원. 그죠? 과소 3만 원 정답 맞죠?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니까 120만 원 할 때 6,000시간이다. 120만 원일 때 6,000시간이다 이 말이지. 120만 원일 때 6,000시간이다. 1,000시간일 때는 얼마고 요쪽에 1,000시간일 때는 얼마고, 맞죠? 그죠? 예. 얼마고, 이 말.
120만 원일 때 6천시가이면은 천시일 때 얼마고 이 말이죠. 요거는 우리 대각선으로 곱하고 나눠줘 말이죠. 그죠? 곱하고 나눴고. 알겠죠? 얼마? 20만 원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결국 여기 20만 원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은 실제와 예정, 예정과 실제 하니까 여기에 3만 원 적네. 뭐죠? 과소 3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여기 뭐죠? 과대 과소 문제. 다른 말로 뭐죠? 예정과 실제 배분 문제다.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제조 간접비 마지막 파트를 해드리겠습니다.